지니, 오늘은 짜잔! 레고 정리함을 가지고 레고 젤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가가! 자, 먼저 필요한 재료를 소개할게요. 젤라틴, 가루, 빨간색과 노란색, 식용색소, 따뜻한 물이 필요하고요. 야! 뒤질게! 마지막으로 짜잔! 레고 정리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진이가 이 레고 정리함의 뚜껑 부분을 이용해서 빨간색과 노란색 젤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 그럼 먼저 따뜻한 물과 젤라틴 가루를 준비해서 젤라틴 가루를 넣어서 물에다가 녹여줄게요. 우와! 이리 가라. 이렇게 가루들이 잘 녹으면은 이제 이 안에다가 짠! 식용색소를 넣어서 섞어줄게요. 야! 오! 짜잔! 이렇게 빨간색 젤라틴 물로 만들었는데 우리 친구들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맞아요! 노란색 젤라틴 물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진이가 준비했습니다! 빰빠밤! 짜잔! 예쁘다, 친구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젤라틴 물을 이 레고 정리함 뚜껑에다가 부어줄게요. 이야! 잘 보여요, 친구들? 이번에는 노란색 뚜껑에다가 젤라틴 물을 넣어줄게요. 오, 오, 됐다. 자, 그러면 진이가 하루 동안 이 아이들을 냉장고에다 넣어서 레고 젤리로 만들어 올게요. 안녕. 빰빠빰! 친구들, 진이가 냉장고에다가 하루 동안 얘네들을 굳혔는데 한번 볼래요? 짜잔! 엄청 잘 됐죠, 친구들? 자, 진이가 얘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탱탱탱탱탱탱탱 탱글탱글하게 엄청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노란색도 야! 어? 노란색은 왠지 젤라틴이 별로 안 섞인 느낌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잘 백렌즈 한번 꺼내봐야겠죠? 먼저 빨간색부터 하나, 둘, 셋! 야! 빠바바! 세상에! 친구도 엄청 잘 됐어요! 원하던 그 레고 모양으로 엄청 잘 된 것 같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노란색 하나, 둘, 셋! 얍! 뽐뽀뽐! 친구들 어때요, 진이? 생각보다 엄청 잘 만들어진 것 같지 않나요, 친구들? 자, 말캉말캉 탱글탱글.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 진이가 얼마나 이 레고 젤리들을 잘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지금은 냄새 시간! 하나, 둘, 셋! 야! 친구들? 자, 진이가 준비한 이 칼을 가지고 먼저 노란색 젤리부터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 위에 거 한번 잘라볼까요, 친구들? 짜잔! 얘는 젤라틴을 조금 넣었더니 뭔가 젤리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약간 푸딩 같은 느낌이 더 들어요, 친구들. 근데 투명하게 엄청 예쁘죠, 친구들? 잘 보여요? 깜빡깜빡. 이거 진짜 푸딩 같다. 친구들 봐봐요.
얘를 진이가 으깨 볼게요. 하나, 둘, 셋. 진이가 힘이 센 게 아니에요, 친구들. 뭔가 푸딩처럼 됐어요, 얘는. 한번 그럼 반을 잘라볼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반으로 갈라져라! 근데 얘는 진짜 그냥 막 이렇게 뜯어줘요, 친구들. 우! 이용, 이용. 근데 느낌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물렁물렁하니까 잘 뜯기기도 하고. 한번 튕겨볼까요? 여기에다가. 하나, 둘, 셋. 야! 안녕. 그렇게 노란 젤리는 가버렸어요, 친구들. 자, 안 되겠어요. 빨간색을 자르면 젤리같이 되겠죠? 얘네들은 너무 지저분하니까 먹어버릴까요, 진이가? 먹어버리겠다! 하나, 둘, 셋!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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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지저분해라. 너희들도 먹어줄게. 아이고, 배부르다! 자, 얘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친구들. 얘를 반으로 갈라서 이 레고 블럭처럼 진짜 얘를 이 위에다가 한번 끼워볼까요? 자, 이렇게 반을 가른 다음에 자, 이렇게 앞모습으로 반을 갈랐다, 친구들. 그 다음에 얘를 이 아랫부분을 동그라미를 내주는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야! 야! 대박이다! 대박! 합쳐졌어요, 친구들! 짜잔! 블럭으로 이렇게 합쳐지니까 엄청 신기하지 않나요, 친구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진이가 이 젤리의 맛을 한번 봐야겠죠. 그런데 진이가 이 젤리를 만들 때 설탕을 까먹었지 뭐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설탕을 준비했어요, 친구들. 원래는 같이 녹였어야 되는데 진이가 까먹었어요. 어쩔 수 없죠. 괜찮아요. 설탕을 뿌려 먹으면 되니까요. 짠. 이건 아닌 것 같지. 이건 아닌 것 같지. 이건 진짜 아니에요. 아,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진 않은데 뭔가 설탕 맛이 확 나면서 나중에 젤라틴 맛이 나요. 이렇게 먹지 않는 걸로. 젤리를 만들 때는 항상 설탕을 잊지 않는 걸로. 알겠죠, 친구들? 자, 이렇게 해서 진이의 레고 젤리 만들기 성공! 오늘은 레고 정리함을 가지고 레고 젤리를 만들어봤는데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진이는 다음에 더 재밌는 만들기와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